모자와 마스크를 쓴 절도범들이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옵니다. 진열장에 놓인 귀금속을 쇼핑백에 쓸어 담은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.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오늘 새벽 4시 25분쯤 광주시 월곡동의 한 금은방에 복면을 한 2인조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. 이들은 금팔찌 120개와 금목걸이 500돈 등 2억 1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. 큰 문이 깨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 당혹스러웠고요. 현장을 봤었을 때 완전 난장판이었어요. 사설 경비업체가 설치한 보안 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망치로 줄을 깨요, 진들을.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던 거 훔쳐갖고 달아납니다. 그 이제 쇼핑백에다 담아갖고 한 49총과 50총가량 걸렸습니다. 50초. 이들은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500m를 뛰어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 경찰은 2인조 절도범이 근처 편의점에서 쇼핑백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